너무 초반에 실점을 많이 해서 좀 선수들이 빨리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따라가는 점수가 굉장히 빨리 나왔고 타자들이 집중해줬고 또 중간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잘 막아줘서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8회 초에 되게 좋은 호흡을 보여주셨는데 수비할 때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뭐 상황적인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랑 지금 저희 팀 중간 투수들이 좀 굉장히 좀 버거운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잡아야 될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수비를 하려고 뭐 항상 뭐 야구 지금까지 해왔지만 뭐 상황적인 거를 좀 미리 그려가면서 하니까 그래도 좀 결과가 좀 좋게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타 인터뷰에서 봤는데 경기 전 배팅 연습하실 때 한 시간 쉬시고 그런 거 보면 후배들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후배들한테 이용규 선수가 배울 점이 있을까요? 체력이죠, 체력. 네, 젊음. 왜냐면 저는 사실 그때도 뭐 한 시간 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어릴 때 뭐 안타 못 치는 날은 집에 안 갔으니까 억울해서. 근데 지금은 정말 그 억울한 거는 있지만 이 몸 상태가 안 되고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 어린 친구들은 워낙 지금 몸이 건강하고 체력적인 면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막 많이 해도 아프지 않고 뭐 그런 게 저는 가장 지금 후배들한테 부러운 것 같고 조금 더 좀 욕심을 갖고 좀 뭔가 좀 분함? 억울함? 좀 이런 걸 좀 많이 갖고 계속 한 경기 하면서 이게 한 경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오늘 결과가 또 좋았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하다 보면 전부 다 기량들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항상 다른 거 없고 먹을 때 잘 먹고 그리고 항상 시합 전에 원정 때는 못하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운동이 좀 빨리 끝난 편이라 어떻게든지 시합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꼭 좀 그래도 잠을 좀 자고 준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성적이 좀 좋지 않은데도 매 경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선수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말한 것처럼 뭐 내일도 또 야구를 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키움 히어로즈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 팀 선수들은 매 경기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팬분들하고 좀 웃을 수 있는 날 만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모습 많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